4월 17일입니다. 수단에 또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이라기보다는 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전? 근데 피트 부재 메이드 인 USA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한 3분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수단의 그럼 내전, 쿠데타가 쿠데타죠, 사실은. 수단 쿠데타. 수단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가 왜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알자는 건데, 이게 우리가 또 진행하는 팀 주피터의 ABC 프로젝트랑 또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최근에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이게 과거 원래 아프리카는 유럽의 자원 조달처, 자원을 유럽이 자원을 조달하는 곳이었는데, 그랬는데 유럽의 번영은 크게 두 가지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자원, 아프리카의 자원. 뭐 프랑스의 알제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값싼 저렴한 에너지. 요게 이제 유럽 발전의 유럽의 번영의 어떤 토대였는데, 요 토대가 지금 둘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무너진 이유는 다 아실 거고, 아프리카 자원도 무너졌어요. 아프리카의 자원이 무너진 거는 특히 요거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죠.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고 2차 대전이 또 발생하고 했었잖아요. 누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중국의 BRI 프로젝트, BRI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친중 친러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친중 친러,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 그러니까 요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단하게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누구나 팰수 있는 권리, 누구나 때려줄 수 있는 권리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친중 친러로 돌아선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대안 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딱 걸린 게 수단. 왜 수단이 딱 걸렸느냐라고 하니까, 수단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래요. 요거는 도저히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이. 수단 지도를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말락이 무슨 해협이라는, 이 해협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홍해 있는 요 해협.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요 해협. 그죠? 여기가 걸프 오브 아덴만, 소말리아. 아덴만의 여명 하는 거야. 소말리아가 여기 있는 곳이에요. 소말리아 위에 있고, 그리고 수단 이야기 있잖아요. 수단.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해군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관건이 되어서, 마침 안 그래도 한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아프리카 연합, 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마침 잘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주자로, 대표주자, 대표 시범 케이스로 한대 이제 그야말로 달러 패권의, 달러 패권의 위력을 한번 행사하는 겁니다. 위력 행사인데, 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시민혁명. 좋은 말로 시민혁명이고, 나쁜 말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바로 2014년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컬러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해요. 레볼루션. 요 컬러 레볼루션,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반정부 데모가 격화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태반은, 절반 정도는 이 달러 패권의 위력 행사, 메이드 인 USA라고 볼 수, 보면 그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현재 상황,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어디냐니까 조지아에서, 조지아 지도를 보시면은, 조지아가 어딨나요? 조지아. 미국의 조지아 말고 러시아 바로 밑에는 여기 있는 이 조지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있고,
대충 지도 보시면 감이 오죠? 여기가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 조지아 있고 그 밑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둘이 최근에 또 전쟁이 있었죠. 두 국가 간에. 그죠? 이 조지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정부 시위, 반정부 시위, 그 시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달러 패권을 행사하는 방식, 미국의 개입이라고, 미국의 개입 방식.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을 때려주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혼란 당해서 이게 다 목표는 뭐예요? 요거는 다 어떤 정부를 교체하는 거, 정부를 교체. 영어로는 레짐 체인지라고 하네요.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레짐 체인지. 조지아 반정부 시위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홍콩의 우산 혁명이라든가 홍콩의 뭐 노란 우산 시위라든가 혹은 또뭐 카자흐스탄 안에 어떤 가스 요금 시위 기억나시나요? 맨 전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무슨 또 컬러 레볼루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미국의 개입 방식인데 어떤 정체불명의 NGO 미국 NGO가 들어가요. 미국 NGO 미국의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식입니다. 조지아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거 뉴스 보셨나요? 왜 반정부 시위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조지아 내의 조지아 내의 시민단체가 있죠. 데모를 주동하는, 그러니까 시위를 주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만약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때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어요. 그 법안을 정부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게 조지아 시위의 표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에게 해외 누가 어느 나라가 어떤 돈을 얼마나 줬는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오케이. 그래, 니들이 어디서 돈을 받아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게 라는 거죠. 그죠? 여기 한 가지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지금 이번에 수단과 이제 관련되는 건데 반군을 조직하는 반군을 조직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군과 정부 마찬가지다. 이것도 레짐 체인지예요. 모든 게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정부나 권력을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방식이 주로 남미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남미의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과 이런 거 들어보시죠. 니카라과 반군이니 엘살바도르 반군이니 하는 케이스죠. 등등이고 이게 지금의 이 수단 방식입니다. 수단에서 이 반군을 조직해. 반군이 뭐 무슨 래피드 무슨 이런 뭐 무슨 뭐 다음에 글자 붙어 있는 그런 반군인데 이 반군을 이용해서 이제 정부를 선복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방식은 암살하는 겁니다. 지도자 암살입니다. 요게 대표적인 게 쿠바의 카스트로고 CIA 보고서에 의하면 몇 번이었나요? 96번인가? 96번을 암살 시도를 했대요. 근데 다 실패. 다 실패. 그래서 요 방식은 잘안 써요. 지도자 암살하는 방식은 잘안 씁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4번은 실제 바로 침략하는 방식.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전쟁.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라크도 있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리비아도 있고 그리고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시리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좀몇개 나라가 있었죠. 등등등 이렇게 실제 침략과 전쟁을 미국이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요 방식 중에서 이번 수단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유럽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유럽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졌으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행사.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게임의 법칙.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카드 도박판 같은 경우, 도박판에 보면은 처음에 밑장 빼기 없기, 밑장 빼기 없기 없다. 손마가지 날라간다. 그래서 손마가지 날라간다는 밑장 빼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밑장 빼기 없이 이렇게 뭐 그런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도박 화투 뭐 섰단가 뭐 도리지고 땡인가 하다가 막판에는 뭐가 노나요? 막판에는 결국 도끼 들고 노는 거잖아요. 도끼 들고 노거나 아니면 총 들고 노거나 마지막에는 항상 도박판의 끝은 도끼나 총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경제도 똑같아요. 시장 경제도 처음에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번은 유럽과 유럽 대 중국이 한이고 그다음 미국 대 러시아.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아프리카의 자원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사가지고 갈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해서 일단 유럽 대 중국에서는 중국성 됐고 중국 윈 됐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 러시아 윈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외신들 보시나요? 외신에 보면 그렇게 넣어. 아프리카 연합에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푸틴과 만나서 식량을 지원을 받고 저거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게임의 시장 경제 처음에는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했죠. 근데 졌단 말이에요. 치면 가능한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무력이 나오는 거죠. 무력. 그러니까 총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달러 패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정리했었는데 달러 패권은 미국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누구나,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순응하지 않는 누구나 때려줄 수 있는 건데 아프리카는 지금 찍혔단 말이에요. 왜? 아프리카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을 하라고 했는데 동참을 안 했어요. NO! 우리가 왜? 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죠. 아프리카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다 17개인가? 아프리카 인구도 거의 뭐 중국이나 인도 인구에 막먹어요. 10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참에 누구 하나 대표 주자로 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딱 넣은 게 러시아의 해군 기지.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나온 거고 마침 잘 된 거죠. 잘 됐으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가요? 블링켄인가는 국무부 장관 보냈죠. 국무부 장관을 보내서 반군을 지원하고 따라서 내부 쿠데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결과 저는 100% 중국 러시아 윈이라고 봅니다. 중국 러시아 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때는 미국이 성공했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 라이나는 미국의 눌랜드라는 여자가 쓰이 눌랜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모든 쿠데타를 진두지휘 쿠데타 2014년 쿠데타를 진두지휘했고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야누코비치가 누군가를 물러내고 그런 다음에 현재 대통령 이제 한 사람 거쳐서 젤렌스키로 왔죠. 젤렌스키 진행된 거예요. 성공했는데 그럼 여기 이번 시리아 수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단은 미국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보고 어떤 식으로 실패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죠. 이 연합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들어줄 것. 중러의 손을 들어줄 것.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군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아프리카 연합이 중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중러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각종 정부 및 정부와 비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간의 어떤 연대 수준이 연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아프리카의 조그만 단체들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의 사람들이 다 고진해 있다고 보는 거죠. 고진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물론 제 추정이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수단의 외부죠. 수단이란 국가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단 내부에서는 반군 내의 또 다른 반군이 기존의 반군 지도자 내부, 수단 내부입니다. 내부이고 외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반군 내에 있는 또 친러 세력 있을 것이고, 이 세력의 존재 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반군이 힘을 잃게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또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아요. 4월쯤으로, 이달쯤으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보죠.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되는지.